준비하세요. 리시브하고 4구까지만 할게요. 자, 체력 운동 많이 했으니까. 탁, 그렇지. 또.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그렇지. 또. 자. 하고,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러나면 치면 안 돼. 잡아서 딱 바로 쳐야지. 자. 치고, 치고. 그렇지. 그렇게 맞아야죠. 나나, 내가 공을 칠 때는 내가 강하게 칠 때 이렇게 되는 현상이 많이 나는데, 이게 아니라 항상 딛고 싣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버텨줘야 돼, 내 몸이. 자. 하고, 버텨줘야 돼. 그렇죠. 또. 하고, 하고. 그렇지. 그죠? 뒤로 빠지지 마시고. 자, 그죠? 여긴 다리가 버텨줘야죠. 다리가, 그렇지. 몸이, 그렇지. 다리가, 그렇죠? 자, 또, 높아요. 그렇지. 다리가, 그렇지. 몸이, 그렇지. 또 지금도 이렇게 맞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맞아요. 그죠? 너무 강하게 하려다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엉덩이가. 얘라. 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탁! 그렇지. 그죠? 그렇지. 오케이. 몸이, 자, 몸이 항상 버텨주고, 딱. 그렇지. 그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쳤을 때보다 버텨놓고 툭 치는 게 훨씬 셉니다. 자. 그렇고, 툭. 나이스. 툭. 그렇지. 툭. 오케이. 툭. 그렇지. 툭. 그렇지. 나이스. 하고 버티고.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돼야죠. 그렇죠? 나이스. 그러니까 공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강하게 치는 방법은 결국에는 짧은 순간에도 중심이 아래에 있다가 튕겨 나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힘을 많이 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중심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힘을 많이 뺏겨요. 그렇지. 뒤로 빠지지 말고 딱. 근데 이게 제가 많이 가리키면서 보는 현상인데 특히 회원분들이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해요. 뭐 선수들은 항상 딛고 앞으로 튀어나가요. 그죠? 몸이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엉덩이가. 그렇지. 봐봐,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딱. 오케이. 딛고 나가요. 그렇지. 오케이. 딱. 오케이. 또 힘 빼고. 딱. 오케이. 자, 마무리. 딛고 딱. 알겠죠? 그죠? 이렇게 뒤로 빠지지 말고 딛고 나가면서. 잘했습니다.